这个车多少钱？这台啊 ，Stereo， 200万。 대만 돈 200만 8천만 원? 산타페인데 대만에서는 190만. 그러면 한국 돈으로 한 7,600? 오. 그리고 이거는 200만. 그러면 한국 돈으로 8천만 원. 난 못 사요. 中职乐天桃园啦啦队乐天女孩韩吉成员李多惠被封为最强外援，经常在 YT 频道分享在台生活的她，近日发布一支比较台湾韩国物价的影片，让不少网友看完后直呼多惠真的可以当台湾代言人了。这个车多少？多少钱？这台啊 ，Stereo， 200万。 대만 돈 200만. 8천만 원? 这个车在韩国 80만. 진짜? 대만은 스타리아가 8천만 원이래요. 한국은 3천만 원? 두 배가 넘게 차이 나는데? 뭐지? 뭐지? 원래 이렇게 비싸? 我是台湾人. 대만 왜 이렇게 비싸지? 궁금해서 한번 가자 했어요. 니하. 오. 근데 저는 대만의 현대차 많이 못 봤어요. 제가 본 건 일본 차나 외국 차가 많았던 것 같아. 오? 어? 근데 산타페 어디 있어요? 이거 산타콩이야? 검정색에서 좀 달라 보였어. 이거는 산타페인데 대만에서는 190만. 그러면 한국 돈으로 한 7,600? 오. 그리고 이거는 200만. 그러면 한국 돈으로 8천만 원. 난 못 사요. 근데 여기서 캐스퍼 보고 싶었는데 지금 캐스퍼가 없어가지고. 캐스퍼는 지금 1,700만 원 정도니까 그러면 대만에서 한 5천만 원 하는 거 아니야? 이게 수입차라서 그런가? 약간은 한국 브랜드 현대를 갔잖아요. 이번에는 대만 브랜드를 찌한테 물어봤어요. 대만의 브랜드 뭐야? 우리는 현대인데 혹시 뭐야? 현대 락스젠이라 해서 왔어요. 근데 예쁜데? 근데 얼마지? 이렇게 보기에는 비싸 보이는데 이거? 한번 여쭤볼까? 와이스 워원이샤. 这个车多少钱? 83만 바. 비리비리비리. 3,200? 확실히 대만에서 만든 차여가지고 조금 가격대가 괜찮은 편인 것 같아. 이거 한번 타볼까? 이거 좋은데? 여기 화면이 왜 이렇게 커? 이네 이 캐스퍼의 두 배인데 화면이? 지금 택시 탔는데 이거다! 니하. 한국이 130m에 100원. 그리고 대만이 100m에 100원이거든? 그러면 거리당으로는 한국이 더 저렴해. 근데 기본요금은 대만이 더 저렴한데? 어디가 물가가 좀 더 싼 거지? 근데 딱 기본요금 내야 될 때, 가까이 갈 때는 대만 택시가 훨씬 낫겠다. 요즘 한국 택시 너무 많이 올라서 너무 비싸? 오! 지금 대만버스 탔는데 대만버스는 가격이 15달러. 그러면 한국 돈으로 600원! 너무 크게 말했다. 600원이면은 진짜 한국 완전 옛날. 나는 600원이었을 때 버스 타본 적 없는 것 같은데? 한국은 지금 기본 요금이 1,500원. 그럼 딱 두 배 저렴한 것 같아, 대만이. 내가 이번에 물가편 준비하면서 근데 이거 물가를 어떻게 잘 설명하지? 라고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 근데 빅맥 지수 알아? 우리 맥도날드는 전 세계적으로 있잖아. 각 나라의 물가를 그대로 알려면 빅맥의 가격을 보면 된대. 여기 맥도날드! 역시 어딜 가든 맥도날드는 사람이 제일 많아. 한국은 빅맥이 한 단품으로 먹으면 5,200원? 근데 세트는 6,500원? 이 정도? 나는 대만에서 먹을 때 항상 먹기만 한 가격을 안 봤어가지고 일단 단품 가격이 75? 75면은 3,000원? 엄청 싼데? 여기서 세트가 140인데 그러면은 한국 돈으로
5,600원? 한국 단품이 5,200원이니까 여기서 세트가 5,600원이면 대만이 훨씬 저렴하네? 어느 나라든 맥도날드 기다릴 땐 항상 행복해요. 아, 맞다! 식자재 마트 같은 느낌인가? 지 말로는 여기가 저렴한 마트라고 했거든? 여기가 영어로 써있는 이름은 PX마트거든? 남자들은 다 아는 PX마트. 뭔가 PX마트에서 엄청 저렴할 것 같아. 완전 대형 마트네. 과일은 한국에도 있는, 한국에서도 많이 먹는 과일로 봐야 될 것 같은데? 바나나 넣어야겠다. 바나나는 한국에도 많이 있는 과일인데 바나나. 바나나 다섯 개에 2,500원 정도? 근데 한국도 비싼 것 같아. 대만에서 과자 진짜 많이 사 먹었었는데 감자튀김 과자. 나는 감자튀김 과자 좋아하거든? 그럼 감자칩으로 비교를 해볼까? 우리 포카칩 있으니까 1,800원? 우리 포카칩 이 정도 크기는 3,000원? 진짜 감자칩은 대만 거 거의 다 먹어봤거든? 근데 이 맛 좋아해. 소고기 맛. 피다의 원픽. 아니, 원픽 아닌데 원픽은 이거에 너무 좋아. 이거는 어제도 이렇게 박스로 된 거 한 4개는 먹었어요. 진짜 맛있어, 이거는. 오, 소주다! 진로! 150. 이 정도면 6,000원? 한국 돈으로? 오. 근데 한국은 이거 소주 1,500원이면 살 수 있지 않나? 와인은 봐도 몰라. 어, 맥주다, 맥주! 하얀 비어는 47, 1,600원. 그 1,600원이면 한국 맥주랑 비슷해. 근데 아마 한국에서 먹는 대만 맥주는 비쌀 거야. 어, 캔맥주. 6개에 6,000원이면 이건 비슷하다. 어? 카스다! 여기서 한국 맥주 보니까 엄청 반가워. 이거는 가져가야 되는데? 근데 206이면 이거 8,000원이야. 아까보다 비싸네. 콜라, 콜라! 37이면 1,500원? 근데 이거 한국에서 이 정도 크기면 2,500원 정도 하지 않아? 콜라는 대만에서 많이 먹어야겠네. 내가 원래 대만에서 마트는 자주 왔었는데 이건 한국보다 비싸다 싸다라고 생각한 적은 한 번도 없었거든? 그냥 먹고 싶은 거 사고 나가고 이렇게만 했었는데 물가를 비교해보니까 한국이랑 비슷한 점도 있고 다른 점도 있는 것 같아. 근데 마트 엄청 재밌었다.